인생은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순리대로 산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아마도 자연스러움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로 진리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해도 순리이고 그게 진리라고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무위해공님의 책, 나는 없다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큰 깨우침을 준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천천히 음미하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출판사는 책세상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학자들이 없을 무, 자 하나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위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잘못돼 있죠. 무위가 무엇인가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무위자연으로 인위적인 행위가 없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본래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 말을 풀이하죠. 예를 들어 인류가 왜 이리 복잡하고 공에 찌들며 고통스럽게 사느냐? 그 이유는 무위로서 지내지 못하고 인위로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위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무위자연이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진리라는 뜻이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 무위자연이 있고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위적 문명 또는 심리적으로 스스로 그러하지 못한 상태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생긴 그대로는 자연이고 거기에 건물이라도 짓게 되면 이것은 곧 문명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인위적 행위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종교가들을 비롯해 세상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인간들이 순리적으로 살지 않고 자연을 훼손하고 인위적으로 이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곧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가 살 길은 무위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잘못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무위자연으로 돌아가자 라고 할때 돌아가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그 자체가 인위인 겁니다. 행위는 인위가 되는 것이죠. 무위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있는 그대로가 진리라는 뜻입니다. 만약 있는 그대로의 자연 상태에 사람들이 산을 파헤쳐서 도로를 닦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무위자연인 겁니다. 그것을 인위적인 것이라고 시비분별하는 그것이 오히려 문제인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면 이것이 진리인 겁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돌아가기는 어디로 돌아간단 말인가요? 시비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어떤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위자연은 지금 현재 굴러가고 있는 이 상대성 세계가 있는 그대로 진리라는 뜻인 겁니다. 흘러가는 이 모습이 그냥 순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뭔가 좋지 않은 모습이더라도 예를 들어 오존층에 구멍이 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이고 순리인 겁니다. 올바르게 살지 않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세상에서 판을 친다 해도 그건 역시 진리이자 순리인 거죠. 지구가 멸망해도 그게 진리인 겁니다. 지구가 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자연 훼손을 통해서든 핵전쟁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에 의해서든 지구는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을 좋아하고 멸을 싫어하다 보니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리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처럼 편협한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이 모든 것이 진리인 거죠.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냥 다 진리인 겁니다. 종교인은 물론이고 일반 사람들도 순리를
순리대로 살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순리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순리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살자라는 말이 붙을까요? 이것은 인위인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순리다처럼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순리라는 말은 인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대로 놔두는 것이 순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왜 그렇게 살고 있니? 순리적으로 살아야지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진리적인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죠. 현상계의 모든 것은 각각의 주어진 배역대로 순리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순리를 설명할 때 종종 물을 예로 들곤 하죠. 물은 흘러가다가 앞에 바윗덩어리가 막고 있으면 돌아가고 또 가다가 둑이 막혀 있으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물이 넘치면 다시 흘러갑니다. 이때 물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바위를 피해가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저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댐이 막고 있을 때 물은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리던가요? 댐이 넘치면 물은 자신의 노력으로 댐의 장벽을 넘어서면서 내가 넘는다라고 외치던가요? 아닙니다. 연못에 고인 물은 그냥 거기서 썩죠. 그것이 바로 순리인 겁니다. 순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하는 것은 인위가 되니 그말 자체가 모순인 겁니다. 그것이 설사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순리는 순리인 거죠.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해도 순리이고 그게 진리인 겁니다. 각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인간들끼리 머리 터지게 싸움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순리이고 그 모습이 그대로 무위자연이고 그것을 뜯어 말리고 있는 그 모습이 또 순리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겁니다. 모든 것이 연기적 인연법으로 짜인 각본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일체의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순리 그 자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고통을 안 받을 텐데 그것을 에고가 못 받아들이니 괴롭고 슬픈 겁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놈도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실감나게 했을 뿐인 겁니다. 연극적 상황은 그 안에 실제적 인물도 실제적 사건도 없는 하나의 놀이일 뿐이죠. 놀기 위해서 짜놓고서 그 놀이에 의해서 상처받고 고통받는다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인 겁니다. 놀이는 놀이로 끝나야 하죠. 그 모든 원인은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한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있고 내 가족, 내 민족이라는 틀이 생기면서 집착과 고통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깨닫고 나면 나라고 하는 이 헛개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둘러치고 있는 틀이 없어집니다. 나라는 생각조차 없고 내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의 틀도 없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의 배역으로서 가족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들이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내 것, 으로서의 가족은 없습니다. 하나의 배역으로서의 역할일 뿐인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시비 분별할 것이 없습니다. 개체성을 벗어나 진리와 하나 된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인연법에 의해 저절로 주어진 배역이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인 본래 성품을 잊어버리고 개체성의 틀에 갇히게 되면 모든 것을 시비분별하게 되고 자신이나 자신과 연관된 것들을 잘 되게 하려니 집착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또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고통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고 나면 그럴 필요가 없게 되죠. 허상체인 우주 현상계도 시비분별심 없이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대로가 완전함인 겁니다. 완전함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가 진리인 거죠. 그리고 이 진리체들이 굴러가고 있는 그 모습이 곧 순리 그 자체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위자연이죠. 이처럼 무위자연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놓고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